먹으면서 시크릿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딸기 이마트에서 주문했는데 딸기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사 먹으려고요. 사실 탕후루만 달라고 주문한 건데 제가 만든 탕후루는 그렇게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사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항상 시크릿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왜 다들 시크릿을 실천하면서도 로또 1등을 당첨되지 않느냐, 그런 류의 궁금증들. 왜 간절히 바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왜 로또 1등이나 뭐 이런 것에는 정작 당첨되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제 나름대로 뭔가 책을 읽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책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의미로 곧이 그대로 보지 말고 좀 깊게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 내가 바라는 그거를 내장 속까지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내장 속까지 아주 깊숙이 그냥 철저히 내 잠재의식과 내 바람이 철저히 일치화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지금 카메라 메모리가 다 차서 중간에 끊겼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쨌든 그 스스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 그 바라는 바가 완전 내재화가 돼가지고 지금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내장 깊숙이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루기가 힘들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난 로또 1등 당첨될 거야, 나는 로또 1등 당첨될 거야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내 안에 깊숙한 곳 어디선가는 내가 설마 되겠어? 내가 설마 로또 1등 되겠어? 아, 이거는 진짜 어려운 꿈이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따지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또 1등 당첨되지 않겠어? 이런 의심들을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이루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사이비 같아도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부는 1도 안 하는데 전교 1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시크릿을 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설마 될까?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 세포 하나하나 내 소원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행동을 같이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 최근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제가 살던, 제가 원래 이 집 말고 그 전에 살던 집이 하루빨리 나가는 거였어요. 왜냐면 안 나가면은 월세고 뭐고 이렇게 다 죄다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시크릿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대로면은 좀 나가기 힘들겠다, 이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실제 시크릿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월세방이 한 7, 8개월 정도 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7, 8개월 동안 월세만 다른 곳에 살면서도
월세만 냈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계속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해보자 해서 계속 뭐 여러분들한테 그때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올린 것처럼 뭐 직방이나 이런저런 사이트에도 글을 올리고, 그리고 계속 부동산 그 실장님도 계속 귀찮게 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나갈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안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집을 딱 내놓고 딱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그 집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뭔가 이 집은 이게 좋고요, 이 집은 이게 좋고요 계속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집이 이렇게나 좋은 집인데 안 나갈 리가 없잖아. 이렇게 스스로가 믿게 되면서 아 이거는 100% 나간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은 들더라고요. 의심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곧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금방 나갔어요. 물론 제 커뮤니티에 올린 글 중에서 뭐 여러분이 연락을 주신 건 아니에요. 부동산 통해서 다른 분이 계약을 해주신 거지만, 어떻게 들으면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당연히 집을 내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집이 나가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서 행동하는 거랑 뭔가 생각 없이 행동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거랑은 좀 질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전교 1등이 될 거야 하고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 그럼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난 당연히 전교 1등이 되겠지 이렇게 시그릿을 하는 거랑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랑은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속도라던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여태까지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고 다니라는 게 사실 제가 옛날 꾀병을 되게 많이 부렸거든요. 학교에 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계속 집에 가는 그런 행위를 자주 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때. 그러면 아프다고 거짓말을 계속 이제 하면 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렇게 하면 진짜 배가 아파요. 진짜 배가 아파져요. 그래서 말을 하고 하면은 뭔가 세포가 반응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실제화되는 거에 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면 스스로 믿게 돼요.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믿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20살 때부터 나는 검색하면은 검색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늘 말하고 다녔던 게 제가 그런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아마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난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 될 거야, 유명한 사람 될 거야. 처음엔 그냥 장난처럼 내가 설마? 이러면서 말한 것도 있죠.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말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말을 하고 하니까 아, 나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요.
세포가 믿기 시작한 거죠. 내 세포 하나하나, 내장 속 하나하나, 이 내장기들까지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완전 그 소원을 내 세포 하나하나가 믿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총 동원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이비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뭐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믿어야 본전이라고 진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뭐 해보세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답니다. 죽을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먹을 복이나 뭐 이런 돈복이나 이런 게 있는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저희 집안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더라도 저를 먹여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생겼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저 때문이라도 그런 게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뭔가 아 이거는 이번 달에 거덜나겠는데 이번 달에는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 맞아 엄마가 그랬지 엄마가 나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랬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어떻게든 뭐 생기지 않겠어 하면 그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이거는 저희 통통요정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이제는 믿게 된것 중에 하나예요. 꼭 생긴다며 무언가가 생긴다며 댓글에 보면은 누구든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확실히 100% 믿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민자의 본전이니까 믿고 원하는 말을 그대로 하되 좀 자기 자신한테 좀 확신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같이 하면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점점 딸기가 맛이 없어져요. 딸기철이 지나가가지고 좀 약간 당도가 떨어져가는 느낌. 저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네일 붙인 거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댓글에 막 덱싱대박? 덱싱대박? 거기 거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봤거든요, 몇 개를.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원하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도 기도지만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 제가 어제 더 그레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게
주인공이랑 뭐 기타 동료들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무슨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사람 없는 그런 산에 추락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생존 영화예요. 근데 늑대가 엄청 늑대 소굴인 그런 곳에 떨어진 거예요. 늑대들은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영역 침범하는 거 안 좋아하고. 그래서 동료들이 한 명 한 명씩 늑대한테 물려 죽었어요. 모두 다 빠짐없이 다 늑대한테 죽었어요. 얼마나 결국에는 이제 본인만 남았단 말이에요. 주인공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막 눈은 막 오고 있고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 절망적인 순간에 막 그 주인공이 하늘에 기도를 해요. 제발 뭐 저를 도와달라면서 지금 도와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겠다면서 도와주시면 믿겠다면서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막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무 반응이 없겠죠. 당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날 지키겠다고 그래 내가 날 지키겠다 이런 식의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조금 행동보다는 기도에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긴 해요. 완전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죠. 근데 딱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래 일단 내가 스스로가 나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하늘에 기대자 이런 왜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내가 왜 못하고 왜 기도에 더 의지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철이 없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좀 본받아 보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진짜 지금 뭐 상황이 힘들거나 앞이 안 보인다거나 뭐 이런 좀 힘들 때 보면 되게 힘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 뭐 힘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거든요. 더 그레이 그 영화 보시고 너무 저도 시끌스러워하지만 기도에만 의존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대신 이렇게 결론 지을 거면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냐? 그래도 내 꿈을 좀 빨리 이루고 싶을 때는 시크릿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행동과 말이 먼저다 그 후에 같이 소원을 비는 것과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 더 배가 된다 이런 저만의 깨달음이었어요. 말이 진짜 중요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세뇌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못해 제가 여러분께 계속 붙은 어떤 뭐 이 딸기는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가끔씩 노란색으로 보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제가 남들을 세뇌시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는 건 더 쉬워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체면에 그냥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절대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는 좀 부정적인 말 하면 굉장히 화를 많이 이렇게 막 좀 내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예를 들면은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너 그러다 사고 나, 너 뭐 그러다가 망한다, 너 그러다가 나중에 뭐 돈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하면은 굉장히 뭔가 저주 걸린 것 같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저한테 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저 스스로한테도 잘 안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은 듣지도 말고 스스로한테 하지도 말고 그냥 입에 삼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부정적인 것에 자기 체면이 걸리면 세포 하나하나가 또 그런 것들을 믿게 되니까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보면은 저만의 매뉴얼 같은 거죠. 인생 매뉴얼 같은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참고하실 거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네요. 좀 오늘도 많이 행설수설한 것 같아요. 나름 정리를 머릿속에서 하고 온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됐네요. 안녕. 딸기 다 먹었어요. 배부르다. 안녕. 오늘도 얘기해.